표를 한 장 보실까요? 아,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그 다음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좀 보이시죠? 저기 세모칸이 되어 있는 저 부분, 그리고 거기 1, 2, 3이라고 되어 있죠. 그 1, 2, 3이 바로 포로 1차 귀환, 그리고 2차 귀환, 3차 귀환인데, 포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 저때 에스더의 말씀이 이 상황이 되어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문구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요즘 가끔씩 보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던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뭐죠? 예, 떼수건입니다. 그 떼수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때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7절에도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말씀을 살펴봐도, 오늘 7장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도 금식하고 그 유다인도 금식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앞전에 본문을 보면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그 왕의 모습이 전의 모습과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왕을 안 만난 지가 얼마나 되죠? 한 달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이 된 그 왕후 에스더를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는 매우 안 사랑스러웠을까요? 매우 사랑스러워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매우 사랑스러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매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졌을까요? 그 이면에 누가 일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신 그 가운데서 왕이 에스더를 만났을 때 왕이 이런 제안을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면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에스더의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모르드개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나간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 기도하셨으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이때다 생각해서 바로 얘기했을 겁니다. 나라의 절반 일단은 받고 난 뒤에, 그 일단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절반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라의 절반을 일단 받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그 내가 받은 그 절반에 옮겨놓고 그리고 난 뒤에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왕이 첫 번째 제안을 했을 그때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잔치에 초대합니다. 하만과 함께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5장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히 부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급히 부르고 있는 게 왕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에도 잔치에 참여해서 두 번째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에스더가 신중하게 접근하죠.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바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식하면 첫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은 뭡니까?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때를 기다립니다. 왕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질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왕이 분명히 에스더에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하고 내 소청과 내 요구가 뭐냐고 얘기했는데 에스더가 answer을 하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잔치자리에만 오라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잠이 오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김동준 목사님 제 방으로 잠깐 오시라고.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님 방에 찾아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다가 내일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되겠다고 내일 다시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날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뭘 실수를 했나 아니면 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러면서 잠이 안 올 거예요. 지금 이 왕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면서 7장 2절 말씀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7장 2절과 5장 6절에 같은 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두 제안에 서로 다른 모습이 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6절에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이렇게 얘기하죠. 7장 2절에는 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 노란 부분을 보십시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하기 이전에 무슨 칭호가 있습니까? 왕후 에스더요. 그렇죠? 호칭의 변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요. 점점 더 그 마음이 이 에스더에게 또 향하고 녹아내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우리 한국 정서하고 좀 닮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얘기 듣고 얘기하지 않고 몇 번을 기다립니까? 세 번을 기다려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세 번의 부분들이 참 많이 언급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절에 보면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4절에는 이렇게 왕에게 호소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왕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대적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5장 6절 말씀에 그 대적이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그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그냥 나를 해할 사람이 하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적과 원수와 이 악한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조급하게 시도하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를 하기 전에 사무엘이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그 오고자 하는 시기가 지났어요. 그 상황이 되니까 이래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에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짐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백성이 흩어지니까 조급하게 시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집 한 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한 애가 프리스쿨을 갔습니다. 어릴 때. 근데 프리스쿨을 한 3시간 동안 가 있는데 가기 전까지는 이 내려다 주기 전까지는 얘기를 잘 하다가 학교 정문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올 때까지 아이들과 선생님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아이가 아무런 얘기도 안 한다고 이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의 심정이 참 이렇게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기가 얼마나 지났냐면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근데 1년이 되었는데 저희는 굉장히 답답한데 그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는 다 때가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다 얘기를 한다고. 조급하게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인데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데 참 위로가 됐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조급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에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조급하게 포기하기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가나안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런 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조급하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조급하게 시도하지 않고 조급하게 포기하지 않고 또 조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금 에서도 4장 16절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에서도 4장 16절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에서도가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급하게 시도하지 않고 조급하게 포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함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이 모르드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온전함의 대적은 바로 분주합니다. 삶의 속도를 놓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주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아모스 5장 6절에도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비,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비밀은 다 알면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닙니까?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신비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냐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또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사람인지 그리고 언제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굳어져 있는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도 그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11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타이밍을 우리가 인식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구원의 타이밍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선교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있죠. 이분에게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다섯 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가운데 여러 친구들이 또 예수를 믿는 가운데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두 명 있었는데 조지 뮬러가 마지막 설교를 할 그때에 그 자리에 나온 한 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는 52년 동안 이 조지 뮬러가 위해서 기도했는데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에 반응했냐 하면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쉼 없이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회심하고 반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 그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쉼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또 끊임없이 선교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끊임없이
복음 전하기와 선교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절 말씀은 에스더 7장 10절 말씀인데요,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식하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타이밍을 인식해야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도 멈추지 않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낙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추게 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6절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모르드개가 종교적인 이유로 절하지 않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스더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개와 그 민족을 다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보면 정말 위기고 소망이 없고 죽을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모르드개가 세운 그 공을 치하하죠.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면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모르드개가 세워지죠. 3장 6절까지만 보면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7장 10절에도 보면 모르드개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에도 더 나아가서 이 앞전에 선 이 왕의 조서, 그 왕의 조서를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다시금 조서가 내려져서 그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 에스더의 하나님에 관한 명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읽어보셨죠? 하나님에 관한 명칭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역사하셨습니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흥얼거리시더라고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찬양을 찬양하는데 오늘의 이 말씀과 대비되면서 너무 이렇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차고올로 넘치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8장 16절 말씀을 보면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유다인에게. 3장 6절까지만 보면 다 죽었다고,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고 죽음의 때만 있고
낙심되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역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섭리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동일하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이 바로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면 조급하지 않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식하면 멈추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식하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그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반응함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조급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가는 길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게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속에 새 일을 하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놓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모르드개의 신앙을 보면은 그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불이익을 당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손해보는 것 같은 망한 것 같은 그런 환경 그런 위험이 닥쳤지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에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믿음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마는 아주 교활하고 순간순간에 성공을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마다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마다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항상 신분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묵묵히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다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을 아버지 하나님 하감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이루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사오니 조급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악간에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지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에 영적 대풍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 목전에서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GTD 196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기하신 아버지.